6.25 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피난민들이 희생됐던 단양 곡괴굴 사건. 지역에서는 잊을 수 없는 일이죠. 희생된 지 어느새 반세기도 훌쩍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이들을 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유족들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1951년 1월 20일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360여 명이 미국 폭격으로 무참히 희생된 단양의 곡괴굴. 그 앞에 차려진 영전에 술 한 잔을 들어 바치고 큰 절로 희생된 이들의 넋을 달랩니다. 후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1년에 한 번 위령제를 지내는 것뿐. 울분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외롭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일가 친척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전쟁 이후 묻혔던 아픔은 1990년대 말 곡괴굴에서 유골과 유품 등이 쏟아져 나오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후 2008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희생자 172명을 인정하고 미국과 피해 보상 협의를 권고했지만 진행된 상황은 전무합니다. 무정부 상태에서 저질러진 하찮은 사건이냐, 뼈아픈 유족의 상처를 어루만지기는커녕 미국과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몇몇 의원이 희생자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 회복을 위한 관련 법안을 상정했지만 이마저도 계류된 상황. 유족들은 이유도 없이 희생된 이들을 위해 끝까지 보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시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도 점차 줄고 시간만 흐르면서 아픔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